와, 누구 있나? 2주 만에 합니다. 시원한 짜영! 흉가를 2주 만에 왔더니 무섭습니다. 시원이 무서워요. 제인. 안녕. 죄인 안녕? 이건 또 뭔 드립이야? 너 지금 나한테 죄인이야? 죄? 죄인? 죄? 위험한 거 아니야? 의자. 아이씨, 갑자기 소리가 왜 커지는 건데? 시원이 퇴근 시간이네. 아샤, 시샤. 아샤, 시샤, 외국인 노동자가 있었나요? 아, 그러네. 그럴 수도 있겠네. 아샤, 시샤, 막 이렇게. 왜? 물. 프레스인데? 아이고, 완전 공장이네. 프레서 있고 공장이었네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좀 많이 썼겠다. 화염 불나서 죽었나? 도와주세요. 아, 수고하세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뜨거운 나왔고요. 와, 아직까지 그렇게 가지 않았는데 3칸 정도 뭐가 있어? 더 높은. 이제 훈수까지 두네. 조용히 해. 아이씨, 한 말도 안 했어요. 의자. 의자? 의자를 암시하는 이유가 뭐지? 의자에 앉아있다는 소린가? 여기서부터 쭉 기숙사인가 봐요. 근데 불 났어. 불 탔어. 불 난 게 맞구나. 불이 나네. 그러네, 화염. 그렇지. 슬퍼. 뜨거워서 슬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죠? 어, 야, 의자! 아, 이 방이네. 오씨, 의자가 그렇게 의자 거리더니 흑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담배가 필요하세요? 영어로 해보라고. Cigarette give me? 아, 그건 담배를 달라는 거야? 아, 미안해. 알죠? 조용히 하래. 죄송합니다. 내가 왜 고스트 헌팅 하는데 니들한테. 괜찮아. 아이씨, 이러지 마 이 새끼야. 진짜 이 문 문 닫으래. 그 그런 건 해줄 수 없어. 지옥 왜 자꾸 문 지옥 막 이런 그런 게 나오지? 무슨 일이 있나? 바로 위에 창문 아니에요? 담배를 키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잠깐만, 담배불 꺼졌나? 담배불 꺼졌어. 담배를 안 피네. 혼자로 도와두세요. 아니, 잠깐만 얘기를 합시다. 왜 혼자로 내려달라는 거야, 왜? 아, 그래서 문 열으라고 그랬던 건가? 열었어. 박사님? 그럼 됐지? 된 거야? 싫어하는 거였어.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창문이 닫혀서 담배를 못 폈었나? 창문을 닫아볼게요 제가. 나 지금 이거를 어떻게. 왜? 어이씨, 깜짝. 그지 마치 형아, 잠깐만요. 어, 그치, 내가 왜 몰랐지? 되잖아. 죄송합니다. 그 죄송한 거 알았으면 처음부터 잘했어야지. 왜 그렇게 승질내고 그랬어? 빨리 얘기해봐. 여러분들은 지금 고품격 리얼리티 흉가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이곳에 귀신이 찾아온다고 해서 찾아왔다. 이곳은 귀신이 나오는 곳. 느낌이 별로 좋지 않다. 가자! 이거죠! 자, 고튜 킵니다. 커져라. 고튜! 고튜가 커졌어요. 아! 어! 개무서워! 어! 고양아! 이곳이 바로 남자의 로망 경가라는 곳입니다. 이해부 중이. 왜 왔습니까? 난 떠날 거야. 벌써? 잘 가. 여러분들, 자동 테마 됐습니다. 저 오늘도 테마 성공! 퇴근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헌팅이었다. 시원이, 안녕하세요. 왜 왔습니까?
남자의 로망을 느끼러 갔습니다. 옷장도 다 뒤졌어요. 뭐 가져갈 게 뭐 있다고. 할머니 화나셨겠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할머니가 얼마나 화가 났을 거야. 왜 다 뒤져 이거를. 우리는 이 대목에 눈물을 흘려도 됩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울어도 돼요. 괜찮아요. 네. 울어 울어. 괜찮아. 괜찮게. 정지 녹음. 안녕하세요. 무례한. 인사했는데 무례하다뇨. 유령이 나오는. 앞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게 무슨 소리야. 일단 문 한 번만 닫아주실래요? 이쪽 문? 춥거든요? 뭐야? 바로 앞에 있었네. 안녕하세요. 어디 계세요? 아줌마예요? 그녀는 누구인가? 아줌마 맞네. 근데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누구인지? 제가 얘기해야 되는 멘트인데. 누가 놓고 있어. 아, 나 오늘 왜 이렇게 무섭지? 그리고 여기만 자꾸 초점이 나가는 게 여기 지금 서 있거든요? 정지 녹음. 정지 녹음 두 번 나왔어요. 근데 여기 2층은 뭐지? 여기 있는 분은 뭐지? 왜 묶여서 이렇게 노예세요? 저희 미네랄 좀 켜와. 저 돌이 기억을 가지고 있나 봐. 저번에 말한 것 같은데. 근데 저기 있는 건 달라요 지금.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거. 지금 여러분도 안 보이죠? 여기 무당 계세요? 영안 계세요? 그대로 계세요. 수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여줘 그냥! 그럼. 혹시 제가 대박 날까요? 괴롭히는 사람. 아니요. 질문했다고? 저하고 대화할 수 있을까요? 확실한 반응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존나 세거든요. 진짜. 귀신들 같은 경우에 저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아니. 어디 계세요 혹시? 어디서 내 말을 듣고 지금 대답을 안 해? 아 어디 누구 있어요? 씨발 뭐 해킹 당했나? 아 내 말문이 막히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힙합은 휙 불면 나올 것 같은데. 저희 도령님 힙합보다 나와요.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아요 지금? 아마도. 아니 대답하지 마 좀! 잠깐만 정리하잖아. 왜 너까지 대답을 해? 어이씨 탁생들어. 한 번 더 해보라고? 그냥 뽀록이지 나 씨. 한 번 돼요? 오 잠깐만 나 잠깐만 바람 좀 쐬고 볼게. 이거 보호는 좀 아닌 것 같아. 이거 타이밍이죠? 와 잠깐만. 아 씨발 닭새 오래간만에 닭새 나왔다. 아, 이 개 무섭네. 어, 한 번은 우연인데, 어, 두 번은 좀 뭔가 필연인 것 같다. 어, 받아 적어봐. 지금 31, 21, 24, 39. 야, 적어. 떠오른다. 야, 그 담성대원 반 줘, 빨리. 한 개는 떠오르지가 않네. 어, 나 이제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시는 건가? 오라 너 요집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 자식 내가 보니까 하지 마라. 너 내가 무서운 거지? 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너 그 여기 찬짱 같은 데. 찬짱 쪽 오케이. 찬짱이면 장롱 위쪽이야. 장롱 위쪽이면은 잡귀네. 조용히 해. 굉장히 시비적이네 저게. 잡귀야 잡귀. 잡귀라는 단어를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잡귀가 귀신들이 잡귀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나? 무례한. 와 이게 돼 지금? 이게 말이 맞는 거야? 옷장 잡기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네. 좀 자존심이 좀 있네. 죄송합니다. 그 죄송해요 제가 잡기님. 죄송합니다. 네. 와 진짜 소름이야 이씨. 아 그래 망자님이라고. 아 잡기라고 하면 좀 그래요. 제가 망자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망자님. 망자님이라고 부를게요. 대답하지 마 그냥. 아이씨 무서워 죽겠네. 뭐라고 어머니 어머니 씨 다음 번 우리 엄마 살아있 이거 패들 저지른. 그럼 제가 지금 저희 어머니한테 잡기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야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진짜? 어? 여기 떠나. 네가 떠나. 자 당신 여기 집주인 아니지? 있다 저기 저기 있네. 너 거기 저기 있네 저기. 여기 떠나. 감옥.
감옥이라고? 아, 여기가 지금 감옥이라고 닫혀있는 거구나. 좋아요. 제가 뭐 해드리면 될까요? 여기 있다가. 아니, 세 번 얘기하네. 자, 우리에게는 협상 테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좋게 얘기하든가 아니면 강압적으로 얘기하든가 그거예요. 오우 ㅅ 이거 뭐야 이거. 알겠어요. 이거는 이따가 얘기합시다. 아니 대화를 안 한대. 아니 잡기라고 해보라고. 아, 우리 잡기여도 잡기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은데. 잡기야. 아, 이러면 내가 나갈 건다고. 오우 반응하네.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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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기. 저것도 울린다. 오 오 ㅅ 오 잠깐만. 아유 진짜 와. 나가 여기서 나가라고. 이곳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환자. 어 환자야? 아프네. 아프신 분이네. 아 이제 알았어. 둘이 아 네, 죄송합니다. 아, 진짜 죄송해요. 둘이 있는 게 맞아. 둘 이상이 맞아. 어 입틀 막 씨발 간병하는 것 같아. 침대에 하나, 장롱에서 하나, 부부인가? 안녕하세요. 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아 진짜 이런 거 좀 몰랐어요. 아 진짜 알았으면 세 번 반하라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세 번 봐. 괜찮아. 아, 씨발 눈물 날 거 있어. 아, 씨발. 원래 정답을 알아가기까지는 제가 이 말도 할 수 있고 저 말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저는 눈에 보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요. 제 진심이 느껴지세요? 느껴지시면 공 한번 만져줄 수 있나? 진심. 되게 직설적인 성격이시군요. 저 담배 몇 가지 없는데 한 가지. 아, 근데 폐암이시면 안 되잖아. 그래, 그냥 향이라고 생각하고 담배 드릴게요. 자, 그 여기다가 올려놓겠습니다. 하지 마라. 맞담배 하지 말라고요? 되게 꼰대시네. 저도 나이가 36살입니다. 예? 그거 제가 드렸는데 뭐 같이 좀 피면 안 됩니까? 예? 꼰대시네 진짜. 계세요 여기. 이제 문 닫고 가니까. 에이 진짜 완전 꼰대. 에이. 너희들은 지금 뭔가 그 리니지에서 나오는 게임 캐릭터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야 나는 현실이야. 나는 죽으면 끝이고 니들은 다음 BJ 보면 되는 거지만 이건 아니잖아. 나는 지금 되게 진지하다고. 잠깐만 들어갑시다. 식당이었던 것 같아요. 고스트 TV 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앉기 불편한, 서 있기 불편한 대한민국 고스트 헌터 윤시현입니다. 더 강해졌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수형. 시원이 형이라고 불러주세요. 아니면 뭐 헌터형. 저 교수는 아닙니다. 이봐요. 시원이 왔죠요? 저는 3학년 6반 윤시원 어린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지금 잡아버렸지? 이 뭐 박수친 거야? 4. 왜? 얘는 반말이고 이 새끼야 어디서 말 대답해. 말버릇을 어디 본새야? 어? 왜는 반말이고. 유령이 나오는. 이제 슬슬 튀어나오나 보다. 기운이 좀 이상한 기운인데. 아씨 뭔가 이상하네. 이거 그냥 일반 식당일 줄 알았는데. 뭐지? 뭐가 잘못된 거지? 뭐야? 에이 누구 있어요? 있으면 지금 당장 얘기하세요. 당장 나가게. 저 들어가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면 이 진짜 바지 벗고 울어버릴. 무단. 나 아니라고. 고스트 헌터라고. 여기 아까 전에 뭐 봐서 플래식 들어가 봅시다. 어 잠깐만 저기 또 있어. 소리 앞쪽 뭐 휙 지나간다. 뭐야 뭐가 지나간다. 뭘 도와주면 돼. 뭘 도와주면 돼. 뭘 방 안까지는 안 들어오는 건가? 여기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내 뒤에도 있나? 여기 어디? 저 도와줄게. 아 무당을 계속 찾네.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 아 말 못하지. 도움이 필요하면 그럼 소리 한번 내줘. 어디 있어? 중지.
중지하네. 어떻게 당신이 잘생겼냐? 얘 센서에 걸쳐 지금 걸린 거야. 걸린 거. 다시 좀 멀리 봐봐. 봐봐. 떠나지 마. 당신은 괜찮아. 아, 괜찮아. 네,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제 신경. 내 발자국이잖아. 비가 원래 떨어져 있었나? 잠깐만. 아, 이거 원래 떨어져 있었어요, 형한테? 비온 익사. 자꾸 물하고 연관된 게 좀 없잖아 있어. 보스트 박스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렌즈가 습해져서. 잠깐만. 아까 전에 내가 4까지 했고 얘가 5 했지. 얘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아니 내가 초반에 들어올 때 장난으로 369 하고 있었거든. 얘가 1이라고 하길래 2 했더니 짝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4 했더니 얘가 5 이러더라? 방금 박수 쳤잖아. 근데 방금 또 7이라고 그러는 거. 어우 개소름 돋네.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말 차례잖아 지금. 잠깐만 나 무서워. 재촉하는 거 내 자리. 아 내가 친 거야. 아 이 나쁜 놈. 아 깜짝이야 진짜. 야 이거 재밌다 얘들아. 어 그래. 어. 혹시 모르니까 그럼 8 조심해. 어씨 조심하래. 8 네가 박수를 어떻게 치니? 저 뭐 떨어진 거야? 잠깐만 저기 빨간색 불빛 잠깐만 저 움직였지 지금? 블루투스 넘어진 거 아니야? 잠깐만 10 게임 끝났다 10 게임 끝나. 아무것도 안 쓰. 완전 후딱하고 떠나지 마. 1 이놈! 이게 어디서 어른을 놀려! 나이도 어린 게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그렇게 바로 겸손해지면 안 되지! 시덥잖은 게임 같은 거 그만해. 2 5초 안에 대답 안 하면 끝난 거. 1 2 3 4 5 네가 졌어. 내가 이겼다. 고스트박스 한번 해볼게요 형한테. 이 고스트박스 처음 보신 분 계세요? 고스트박스 처음 보신 분. 이거는 심령 정비 중에 하나인데 라디오입니다. 먼저라고? 나 먼저? 야 이거 데스 게임 아니야? 1 잠깐만 나 들었어? 고스트박스에서? 이 새끼 진심이야. 녹음은 같이 보면서 할 거예요. 왜 초점이 안 잡히냐? 넵.